자, 61번. 이거는 bold. 그래서 여기 I를 설명하는 거죠. 주어가 생략된 게 I니까 이건 사람이니까 ED가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62번에 3번. 여기는 여기가 잘못된 거야. I answered, not driving the car, answered. ing는 동사가 안 된다 그랬어. ed로 바꾸면서 이게 지금 과거 시제 동사로 바꾼 거야, 쌤이. 그다음 63번, 5번이 잘못됐고. 자, 이거는 날씨를 나타내는 거니까 날씨를 나타내는 주어 is 별도로 있어야 돼요. 이거는 catching. 그다음에 이건 cleaning. 방을 청소하면서 스마일링. 요거는 자동사야. 자동사는 수동을 쓰지 않는다라 그랬어요. 그다음 64, 3번. 여기는 watching. 그다음에 날씨 앞쪽으로 가줘야 되고, 이거는 having been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냥 being이 들어가야 돼. 이거 동시 동작이니까. 완료, 이렇게 having PP 완료 분사구문이 들어갈 때는 이쪽이 과거일 때지. 그 다음에 여기는 injured, 부상 당한 하면서 탐은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65번. 자, 65번의 답은 5번. 여기는 left 홀로 남겨지면서, 그 방에 홀로 남겨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떠나는 게 아니잖아, 그녀가. 그다음 66번에 5번. 이거는 by 딱 들어가도 러브 뜨겠다, 그지? 이거 working. 이거는 working. 그 다음에 it began to rain. 여기는 4번은 이거는 뭐라고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다야. 여기 사람 이름 정도? 만약에 제임스? 이 정도가 들어가면 뭘까? 근데 여기 4번은 어떻게 바꿀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 그냥 틀린 거야. 저 자체, 말 자체가 안 돼. 그 다음에 67번, 2번하고 5번. 여기는 분사구문이니까 스마일링 들어가줘야 되겠고, 여기도 not studying. 그 다음에 68번에 5번. 그리고 not이 부정을 할 때는 앞쪽으로 가야죠. 69번 looking 1번이 잘못됐지? 자, 70번에 1번. I를 설명하는 거니까 tired, 사람이니까 tired 들어가야지. 71번, 4번. 분사구문이니까 talking. 이건 자동사니까 수동을 안 쓰는 거야. 72번, 1번이랑 4번. 자, 여기는 날씨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it, 그러니까 날씨가 좋으면서 그들은 피크닉에 갔다. 그 다음에 이건 리튼이겠지, 당연히. 서둘러서 쓰여진 그 보고서. 73번, 2번하고 4번. 이건 일단 not이 앞쪽으로 와줘야겠죠. 부정이니까. 그 다음에 I, 사람을 설명하는 거니까 tired. 그 다음 74번. 내 답은 3번. 4개. 이거는 is이 빠졌다, 그지? 날씨를 나타내주는 비인칭 주어. 허주어라고 하기도 하죠. 이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covered 되겠지? not. 이거는 loved가 맞겠다. 그러면 맞는 게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네 개네. 자, 75번. 이번에는 두 개래. 어우, 찾아야 되는 게 맞다. 이거는 쿡 되겠지? 엔터링이겠고. 그 다음에 자, 요거에서는 이건 비고, 비가 집을 그리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while, 예를 들어가지고, 뭐, the artist
이럴 때는 while은 좀 생략하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접속사 분사구문 만들 말고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 구조로 대부분 가니까 뭐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가급적이면 생략하는 게 좋습니다. 76번 여기는 3개. 자, 이거는 또 날씨를 나타내는 거니까 is부터 봐야 되고 이거는 taking 목적어. 그다음 그래서 요렇게 3개는 맞는 겁니다. 그다음 77번. 자, 77번에는 4개. 자. 자, 여기에서는 빈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 빙이 들어가야지. 아니면 이걸 자체를 아예 다 생략을 시키든가.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주어 동사인데, 여기도 또 주어 동사 안 되지. coming으로 써야지. 이거는 독립 분사구문이 되는 거지. 자, 위에 거는 그때 태어났으면 그는 더 나았을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밤이 빠르게 다가오면 우리는 산에서 서둘러 내려왔다. 다음 78번에 2번. 자, 여기는 C가 쿡, 드가 돼야지 요리되면서 그 음식은. 여기서 2번이 잘못됐지? 사고에서 죽임 당하면서 나는 경찰서에 있다. 그러면 나는 유령이지? 말이 돼? 안 되겠죠? 그럼 여기를 주어를 뭘 써야 되냐? 바이커라 그럴까?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사고에서 죽임 당하면서 나는 경찰서에 갔다. 어우, 운전 안전하게 해야지. 자, 그 다음, 어색한 문제. 이것도 5개. 와우, 이걸 다 찾으라고. 이거는 필링이지? 분사구문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미딩. 이건 낫을 앞쪽으로 보내줘야겠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는 맞고. 하나, 둘, 셋. 이거는 tired지. 그 다음에 이건 written이고. 자, 그 다음 80번. 자, 세개 어색한 거. 여기는 분사구니까 looking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not이 앞쪽으로 이동해 줘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leaving. 이거는 자동사지. 그러니까 수동을 쓰면 안 되겠지. 이렇게 해서 3개. 자, 81번. 어법상 옳은 거 5개. 1번이 답이에요. 자, 하나씩 봐보자. 자, 여기는 he하고 이가 같으니까 얘 생략돼야겠지. 그래서 2번은 맞는 것 같고. 여기는 is 들어가 줘야 되겠지. 이거 맞고. 이거는 permitted. 맞고. 이거는 working이 돼야 되겠죠? 또 living이 돼야 되겠지? 이거는 admitting. 4개 아닌가? 아, 아니다. 이게 ED가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날씨가 허락한다면 이라는 뜻이 돼야 되구나. 날씨가 허락하다. 날씨가 허락하면 우리는 내일 떠날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가 돼야 되겠다. 그 다음 82번 ABD. 자, 이거는 tired opening. 그죠? 그 다음에 83번. 자, A번하고 2번이 맞고. 자, 여기는 keeping. 일단 이거부터 쉬운 것부터 하자. 이거는 not knowing. 목적어 있잖아, 그지?
여기는 being이 아니라 having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렇지? 좌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은 아 이거 there is there라 존재구문으로 바꿔도 되겠다. 여기 앞에 there, being no seat. 그럼 원래는 there was no seat 이렇게 돼. 존재구문. 뭐뭐가 없었기 때문에. 자, 84번에 CDE가 맞아요. 그러면 다른 건 뭐가 잘못됐어? 여기는 날씨를 나타내는 아니면 명암을 나타내는 it을 들어가야지. 이거는 드렁크 목적어가 있으니까 드링킹 이렇게 썼어야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캐링. 요거나 요거나 목적어가 있잖아, 그지? 85번에 B, C, F, G. working. 그 다음에 tired, cleaning, opening. 여기까지.